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놀이과정에 대한 예산 부담을 놓고 교육부와 도교육청, 도의회 간의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교육청이 도의회가 강제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26억 원을 다시 편성한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새로 편성해 오는 29일 도의회에 제출합니다. 강원도 의회가 강제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26억 원이 미집행돼 반납할 위기는 일단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미집행이라는 강경 대응을 포기한 이유는 보육에 대한 교육청의 일부 책임론과 교사의 인건비는 줘야 한다는 여론 때문입니다. 강제 편성된 126억은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집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도와 의회의 노력들, 도민들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서 도교육청은 국가세수증대에 따른 보통 교부금을 재원으로 편성하는 추경을 통해 도의회가 훼손한 집행부 예산 편성권을 다시 찾겠다는 생각입니다. 민교육감은 또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인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교부율 인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특별해결을 새로 편성하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법률을 제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세수 확보, 다시 말하면 교부금의 증가. 강원도 의회가 교육청 추경안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구성된 교육정책협의회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언제 터질 줄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소지가 높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